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중국이 우리를 저격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중국 소위 말하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뭐 철강이나 이런 업종이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좋다가. 근데 딱 그 시점이 이제 LPR 금리 네. 낮추면서 대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실망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말 자료에서 저희 제목이 이제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떡밥을 좀 깔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일단은 뭐 오늘 OBP 결정 자체는 뭐 저는 그냥 시장이 예상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네. 중국 증시는 채권 시장은 조금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좀 흥분을 해서 채권 금리가 오히려 좀 빠졌다가 오늘 또 오히려 올라갔고요. 반면에 저는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보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OBP 자체는 예상 범위였고 이제 국내 얘기를 해서 기선 제압을 하시니까 제가 뭐 국내의 영향은 조금 네. 더 제가 또 깊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는 더 많이 빠졌죠. 네, 더 많이 빠졌어요. 1% 2% 3% 빠졌어요. 네, 심천 시장이나 이런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뭐 CATL 이런 애들이 한 6%씩 빠졌고 네, 신재생 뭐 저희도 2차전지 안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빠졌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 앞서서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본토하고 홍콩 증시 뭐 계속 빠졌습니다. 홍콩 증시는 너무 불쌍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니, 도대체 이거 52주 그러니까. 신저가 넘은 지가 한참 전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는 항상 H 들어간 ELS 걱정될 정도로 그렇죠. 시장에서 좀 많이 투자하신 것들이 기관에 걱정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본토를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중국이 제일 많이 빠진 주식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CATL 같은 이제 2차 전지 쪽, 네. 배터리 쪽, 네. 리튬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네, 반도체도 좀 빠졌고 바이오테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주식들이 사실 주말에 규제가 좀 있었거든요.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금리 인하 때문에 실망해서 해당 주식들이 빠진 게 아니라 네. 그 주식들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주식들이고 네. 주말에 사실은 그 중국 정부의 당국의 규제 때문에 더 수급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냐면 주말에 나온 이제 규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소위 말해 가짜 외국인들 계좌를 홍콩에서 이제 동결해라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5년 11월부터 시작한 후강통 네. 그리고 16년도에 도입된 션강통이 소위 말해 이제 외국인들이 홍콩을 거쳐서 이제 한 쿠션 맞고 본토에 투자하는 자금을 후션강통으로 제가 예.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후션강통 계좌에는 사실은 순수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 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국 본토인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수수료가 좀 싸거나 네. 홍콩에서 이제 성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증권사들에게 이제 계좌를 터서 네. 말 그대로 홍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외국인이 그냥 올라오는 네. 그런 자금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 금요일 날 관련된 규제를 1년 유예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매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신규 계좌 발급이나 이제 매수는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에 저는 이제 중국 뉴스를 다양하게 보니까 인민은행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자료도 쓰고 네. 이제 그건 금요일 날 작성을 했고 주말에 나온 규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럼 가짜 외국인이 얼마나 될 거냐.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순매도가 많았지만 중국은 외국인이 본토로 들어간 후션강통 자금이 순매수 규모만 해도 700억 네,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계좌 잔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짜 외국인의 비중은 그러니까 중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했을 걸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는데 한 6%, 5%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이번에 나온 규제는 홍콩에서 본토에서 나온 사람들의 자금 중에서 중개사가 외자는 괜찮고요. 네. 외국계들은 괜찮고 본토 중국계 자금을 받는 증권사들은 더 이상 발급을 못하는 걸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잔액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6% 이내 정도가 중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홍콩에서 본토 사람들이 다시 우회해서 오려고 네. 만든 계좌고요. 만든 계좌에서 편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식들이 성장주? 대부분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이나 바이오테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기본적으로 오늘 규제 영향이 좀 있었다고 현지 증권사 뭐 현지 이제 증권사 증권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제가 좀 많이 뒤져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성장주가 빠진 데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급 이슈가 좀 컸다고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증권당국이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부양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규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자본규제. 네. 자본규제라고 그래서 증권이나 운용사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서 저는 그냥 빌미가 됐다고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은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 논리는 진짜 본토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네네네. 홍콩은. 홍콩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홍콩이 구조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본토 주식 시장으로 계속 갈아타셔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 중에 네.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조업 위주고 네. 시가총액 구성으로 보면 상해 심천이 4,400개, 홍콩이 2,800개 정도 되는데 홍콩 시가총액은 지금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업이 70%. 네. 그리고 본토는 제조업이 70%. 그래서 네. 서비스업이 주로 많이 걸려 있는데 시가총액 구성상 정말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겹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서비스업 70%인데 거기서 부동산 네. 그리고 금융 규제 그리고 아시는 빅테크나 플랫폼 네. 관련 규제도 다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거의 역방향 그러니까 방향상 규제 쪽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많은 거고요. 네. 주말에 있었던 뉴스가 부동산 관련 그 기업들, 저희 디벨로퍼로 얘기하는 헝다류의 기업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깔끔하진 않아도 네. 좀 진행이 진척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디폴트가 나면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혹은 디폴트가 아니면 막고 이런 것들인데 자산 매각이나 이런 이슈도 좀 많았고 헝다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오늘자에 이제 그 헝다의 일부 사천성에 있는 일부 그 유휴 토지들을 무상으로 몰수했다. 네, 당국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뉴스가 돌면서 부동산주하고 또 오늘 이제 빅테크나 이런 애들이 같이 빠졌고요. 빅테크가 빠진 거는 오늘 저녁장 끝나고 이제 저녁에 나온 뉴스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왕홍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이제 탈세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벌금을 2,300억 우리나라 한화로 이제 맞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단편 뉴스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 규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는 여기서 더 세게 하는 건 아닌데 규제 틀을 잡아놨더니 거기서 먹고 사는 그 기업들이 도대체 EPS가 나올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아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좀 컸다면 좀 덜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콩은 이제 규제 관련돼서 부동산이나 빅테크 시가총이 많은데 이쪽이 더 많이 빠진 거고 본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토 로컬 기관들이 선호했던 혹은 홍콩을 우회해서 왔던 자금들이 레버리지성 자금 먼저 리스크 오프가 되면서 많이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결국 사후적인 평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주말에 저희가 생각했던 규제의 임팩트가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금리 인하로 좀 돌아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부탁드려서 이제 그림 몇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네. 오늘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금리를 인하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이제 제가 그림을 띄워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옛날부터 기준금리는 수신금리의 하나인 1년 만기 예대금리를 갖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안 건드리기 시작한 지가 이미 3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2019년부터 보시는 그림 중에 이제 에메랄드 색깔 가운데 있는 1년 만기 LPR 금리라고 해서 이제 론 프라임 레이시라고 해서 이제 우대금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매달 20일 날 고시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가상 금리를 추가로 또 붙여서 대략 지금 현재 LPR 금리가 오늘 그 1년 만기가 3.8로 이제 5bp 인하를 했습니다만 대략 한 100bp 정도 즉 1% 정도 붙여서 4.8% 5% 정도 수준에서 은행권이 이제 그 대출이 나가고요. LPR 대출이 고시될 때 고시되는 구성이 밑에 있는 회색 선으로 제가 따로 그려놨는데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인민은행이 콜금리 같은 겁니다. 인민은행이 네.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그 유동성 조작을 할 때 그때 쓰는 창고금리가 ML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최근에 쓰는 기준금리는 회색선인 MLF라는 금리고요. 네. 이 MLF 금리 플러스 18개 은행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LPR 대출 금리를 오늘 10시 반에 있었던 이 20일 날 고시를 하게 되는 게 LPR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LPR, LF, 죄송합니다. MLF 금리를
인하해주면 가장 강한 신호인데 시장은 이미 지난주에 MLF가 이 1년마다 만기 유동성이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만기 재발행할 때 이미 동결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정책금리는 동결이라고 12월엔 이미 파악했고 오늘 실망을 한 건 뭐냐면 LPR 금리를 결국에는 가상금리를 좀 까서 결국 은행이 희생을 좀 해서 네. LPR을 하라고 유도하듯이 이제 고시를 한 게 OBP를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85에서 3.80으로 인하했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일부 해석은 오늘 실망한 이유가 OBP 폭도 적지만 MLF를 건든 게 아니고 LPR만 이렇게 OBP를 이번에 해버리면 은행만. 나중에 그냥 그 어떤 은행들이 금리를 안 낮출 수도 있고 또 네. MLF라는 소위 말해 정책금리는 이제 그냥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이제, 네, 앞으로도. 근데 이렇게 이제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LPR 금리가 최종적으로 수신금리 맞는데 이걸 먼저 보통 두 번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MLF를 인하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그림상으로 좀 알아보시기는 어렵지만 2019년에 9월, 10월 달에 두 번 연속 LPR 금리를 인하했고 그때도 이제 OBP, UBP씩 했는데 그 다음에 11월 달에 MLF라는 정책금리를 드디어 OBP 인하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경제공작회에서 얘기를 했고 예. 아쉽게도 우리가 먼저 정책금리 낮춰줄 테니까 그 안에서 니네 예대마진 남기면서 해주면 좋았겠지만 먼저 은행 보고 예대마진 가상금리 좀 까서 너희들이 1월에 있는 대출 대목 때 많이 풀고 대신 그 후에 내가 눌러놨으니까 다시 MLF 금리도 낮춰줄게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뒤에서 논거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추가로 이제 인하가 시작되는 이쪽이 베이비 스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CTL이 만약에 여기서 10BP, 20BP를 인하한들 그 급등했을 걸로 생각하진 않고요. 네. 아쉽게도 수급 이슈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셔야 될 때 중국이 그래 그러면 경기 부양 계속 할까? 예. 저는 한다고 보는 거고 네. 금리 인하는 드디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인내력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효과들은 누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우리 정영태 IBK 센터장님께서 재미난 네. 얘기를 해주고 하셨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네. 중국이 지금 뭐 외부에서는 5.5% 2022년 성장률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5%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서 뻔뜨려기 있게 완화 정책을 하진 않고 그 완화 정책은 우리들의 바람이지 이렇게 한 그 방어 정도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네네.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센터장님 의견이 그렇게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국을 제가 그냥 꾸준히 보는 입장에서는 12월 경제공작회의가 없었으면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이분들 늘공이고 야당 없고 장기로 보시고 계시고 3년임하고 뭐 본인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만 하지 뭐 라고 보실 수 있고 과도한 기대 너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당연히 하는데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안 한 지는 이미 5년이 넘었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언급들은 이 청사진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5년 만에는 가장 강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 누른 만큼 튀어오를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은 경기 한참 떨어지는 부분이라 그런 거지 네. 조금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중립 이상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라 이제는 부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기준은 네. 이번 12월 10일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를 제가 보고 이때는 좀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회의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경제공작회의 얘기를 지난번에 뭐 홍록기 의원님도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해서 제가 그냥 요약 제 입장에서 이제 제 시각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표를 조금 깨알 같은 글씨로 조금 정리한 거를 그림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그 각 부처나 중국 쪽의 이런 관료들은 시작점과 출발점 자체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어라라고 한 게 11회 회의의 요약입니다. 예. 이번에 했던 회의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올해 기조를 잡는 회의와 제일 다른 점은 작년은 저희가 뭐 사자성어로 한자로 평가하면 그냥 규제, 감독, 규제 뭐 이런 거고요. 올해는 안정이죠. 예. 안정이라는 표현은 항상 썼지만 안정이란 단어의 빈도나 강조하는 수준은 지난 5년 내 최고 수준은 맞습니다. 이제 2016년 이후 최고고요.
그 거시경제 안정에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돌아 이런 표현도 사실은 작년에 볼 수 없었던 거고 네. 기본적으로 재정을 상반기로 땡겼어라.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도 저희가 내년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화정책도 재정을 도와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시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직시하는 게 좀 달라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겸허하게 보는 것 같고 그거에 네. 대해서 압력에 대한 대응들을 상반기에 좀 땡겨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관성형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빠지고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정책들이 10월부터 바뀐 것들이 누적되면 네. 그 효과가 1분기든 2분기든 이제 발현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최근에 조금 더 정책을 보고 좀 자신감이 생긴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제공작회의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본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이번에 저희 경제공작회의 자료 쓰면서 제목을 이제 이상에서 현실로 컴백으로 좀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공동부유가 있었고 그렇죠. 올해 또 전력난이나 석탄 관련 이슈가 있었던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내년에 조금 조율할 수 있다. 현실하고 고려해서 좀 조율할 수 있겠다는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라서 특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안정으로 저희가 이제 확실히 옷을 박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쓰고자 하는 정책들은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성장률에 대해서 올해가 이제 지금 3분기 기준 4.9% 정도까지 둔화됐는데 내년에 5% 중반대까지 돌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정책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서 탈탄소나 공동부유에 대해서 내년에 그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금 뭐 거의 때려 부시듯이 하는 규제라든지 네. 혹은 탈탄소 관련해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신재생이 주가가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신재생 같은 에너지 소재 관련해서 원료를 떼다 쓰는 업체들도 그렇고 태양광의 뭐 웨이퍼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가격 인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결국에 뭐냐면 설치나 투자하는 명분을 알겠는데 관련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선반영했던 측면이 좀 있고 네. 탈탄소 관련 기대감도 사실은 가격에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단기 조율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인플레 압력도 많이 완화되고 좀 관련해서 조금 그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고 현재는 중국의 상황은 주도주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거래대금도 줄었고 주도주를 지금 못 찾는 상황이라서 과연 턴어라운드하는 소비나 뭐 이런 걸 네. 볼지 아니면 진짜 다시 시클리컬 언제 들어갈지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은 1월까지 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부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신중한 낙관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경제공작회의를 봤을 때는 아까 센터장님과의 의견과 조금은 좀 더 저는 낙관을 좀 하고 있고 네. 정책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왔던 것들을 내년에 좀 달라지는 것들을 조금 인내를 이렇게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꽉 쥐었던 손을 조금 풀어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2021년 네네, 동안에 네, 그렇죠. 목을 졸랐던 네네. 느낌이었던 거. 네. 근데 그럼 부동산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실 지금 여기서도 부동산 투기는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네. 부동산에 쥐었던 손을 풀지 않고서도 원하는 만큼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는 계속 의문인 것 같아요. 중국 보면. 부동산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조금 시차를 두고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대출을 촉발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안정이거든요. 네. 내년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뭐 신규 착공이나 건설이나 철강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수요들은 연착륙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기대치를 뭐 더 이상 가져갈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네. 사이클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년 1분기 저점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좀 뭐 그거는 가능한 네. 정도의 대응이라고 보고 오늘도 LPR 대출금리 인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하지만 고시할 때 1년물하고 5년물을 고시하는데 예. 1년물은 신용대출에 연동되는 거고 5년물은 이제 주담됩니다. 네. 5년물은 동결을 하니까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실망도 있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관련주가 본토에서는 오늘 올랐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중국이 장기적으로야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목표는 디벨로퍼들 괴롭히기였고 네.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저희가 결과물로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돌려놓는, 그러니까 바닥을 좀 확인하게 하는 그 그림 자체는 저는 크게는 뭐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멘트 사이클, 건자재 사이클은 수요 보고 저희가 베팅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너무 나빠서 큰 업체들조차도 대마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그쵸. 시장이 크레딧 리스크를 더 보고 있고 거기에 업황 리스크까지 겹쳐진 건데 크레딧 관련 리스크는 하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리먼 사태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9월에 저희가 긴장감을 줬던 헝다식으로까지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효과나 중국 정부 부동산 규제에 조금씩 쉬어가는 것들이 누적되면 1분기 중국의 그 지금의 제일 문제는 부동산 관련 수요나 소비 수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차차 안정을 좀 찾아갈 거라는 생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12월 달 들어와서 중국 흐름 보면 경제 공작 회의도 했고 분명히 안정이라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분위기는 싸늘해요, 정말. 아니, 그 그렇죠. 지금 안정이란 단어를 그 들으시는 분, 해석하시는 분마다 똑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안정이란 단어를 많이 중국에서 언급한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가 생각보다 지금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규제에서 안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파트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말 그대로 안정이 조금 더 안정, 정말 안정에 가까운 쪽에 더 말씀해 주시는 긍정의 안정 같아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주도주 관점으로 봐야 될지 특정 섹터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섹터마다 체감하는 안정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공급자로 볼 거냐 수요자로 볼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같이 중국 애널리스트들 중에 이제 오해받는 것 중에 중국 정부 정책 뭐 만능론 혹은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말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지금처럼 중국 정부가 각각의 모든 분야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제가 과거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10년 체류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정부의 간섭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해진 사이클은 맞거든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우리가 소비가 안 좋고 그런 부동산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지금 현재 소비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사면 안 되는 사이클이 맞고 실제 저희가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가장 선행에 있는 유동성이나 규제나 이 모든 정책을 유도하고 했던 주체가 본인이 알아서 모든 걸 180도를 당장 뭐 1, 2개월 내에 돌리긴 어렵지만 방향을 내년에 이렇게 잡겠어라는 청사진을 잡았다면 저는 원인 제공자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섹터마다 시차를 두고 반영은 되겠죠. 제일 정책에 가까운 애들이나 제일 정책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애들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후행해서 소비나 이런 거에 시차를 두고 이제 부양을 해도 처음에 했던 애들 대비해서 덜 민감한 애들은 뒤에 가서 회복되겠죠. 그래서 뭘 보시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반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콩처럼 서비스업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펀더멘탈로 보면 소비가 제일 늦게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2분기 정도로 저희가 소비로 보면 지금 전자상 거래나 경기 소비 이런 게 엄청 많은 홍콩은 추정치가 빨리 못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자료에도 중국의 본토의 EPS 추정치와 홍콩의 EPS 시장 추정치를 보면은 정말 이게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둘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결국에는 사람이라서 후행적으로 이제 또 고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투자 심리, 펀더멘탈, 시가총액 구성 모든 것들이 홍콩이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비어 있지만 소비가 회복되거나 후행해서 회복되는 것들까지 본다면 아직은 좀 반등이 힘이 없는 거고 반대로 본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뭘 전망을 맞추진 못하지만 이번 주에 빨리 회복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토 추정치는 죽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정책의 순방향에 있고 제조업이나 이런 애들이 혹은 부채가 많은 산업들이 본토에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어떻게 보면 빠르게 또 반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안정이란 단어나 경기부양책에 대한 해석들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시차도 좀 다를 수 있고 반영되는 주도주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에 비중을 확대해 볼 만직한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을 잡았다는 부분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금리나 그냥 그래서 뭐 왜 계속 할 건지만 짧게만 말씀 좀 드리면 그 지금 띄워놓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던 게 2012년, 그리고 네. 2015, 16년, 그리고 2019년, 18년 뭐 이때 인하를 좀 했었는데 보통 인하를 할 때 보면은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레벨 다운 될 때 뭐 바오빠라고 해서 옛날에 8% 꼭 네. 지킨다 뭐 이런 단어 할 때 8% 깨질 때 2012년 뭐 15년에 고려했었고 6% 깨질 때 이번에 아시겠지만 하한선이 밝히진 않고 있지만 2년 평균으로 보면 5%거든요. 네. 이제 5% 깨졌고요. 두 번째 그 어떤 그 자격 조건은 두 번째는 이제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네. 완연하게 뭔가 인플레이션 함정이 내려갈 때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생산자 물가가 여전히 되게 높고 그렇죠. 인플레 압력 얘기 유로존이나 이런 데 계속 하는데 사실 중국은 제가 보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위주에서 생긴 문제들은 좀 빠르게 회복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을 거고 좀 내려가는 방향을 10월부터 지금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에 의한 부분으로 어떤 그 생긴 인플레는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하는데 그렇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시도를 한 거고 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수요 지수라고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분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 저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방식으로 통해서 대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높으면 대출 수요가 높은 거고 보통 기준선이 되는 게 70 이하로 떨어지면 예.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번 3분기 기준 데이터가 68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0 언더로 내려가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세 번째 조건이 대출 수요죠. 그래서 네. 저는 이 대출 수요 지수가 후행적으로 최소한 뭐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도 데이터들이 좀 내려갈 걸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은 바꿨어도 돈을 빌려가자 하는 수요자들이 그 정도로 경기를 심리가 아직 센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는 당연히 내려갈 거고 이럴 때는 계속 펌프질을 시켜줘야 되고 양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금리를 좀 건드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계속 내려갈 걸로 저는 한두 개 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인민은행은 최소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태핑을 할 걸로 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뭐 연준이 제가 보기엔 빨리 하면 뭐 3, 4월 혹은 뭐 지금 5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전 타이밍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1분기까지 매달 오늘처럼 20일 날 고시하는 LPR이나 혹은 MLF 같은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보고 오늘 OBP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업사이드는 이제 최근에 계산한 거는 추가적으로 한 15에서 20BP는 더 한다고 보고요. 매달 아마 이제 OBP든 6BP든 10BP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하를 좀 더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끝났다라고 혹은 요구하고 말 거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너무 신중해서 아쉽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할 거고 최종 끝판왕은 아까 그 지적하신 그 주담대 금리 5년 네. 만기 LPR 금리가 있는데 오늘 동결했죠. 네. 요거까지 인하를 하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잔존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림 잠깐 바꿔서 띄워놨는데 네. 그 중국이 매년 이제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나 카드라는 게 자체가 과거 대비 이제 가성비가 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계속 갚아야 되는 롤오버에 되는 돈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중국에서 늘어나는 유동성 중에 신규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을 저희가 추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총 이자를 얼마나 유동성에 대해서 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 2020년에 40%까지 떨어졌다가 46%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같은 BP로 인하를 해도 실제로 이자가 까이는 네. 이자가 낮아지는 그 레버리지가 커지고요. 이번에 10BP 정도 인하, 그러니까 5BP 인하한 효과가 저는 지준율을 대략 한 50BP 인하한 효과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융자 총액도 당연히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인민행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그 주체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극대화될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이클입니다. 인하가 제 예상대로 추가적으로 20BP까지 뭐 이렇게 더 인하하게 된다면 네. 부채가 많이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두 가지 섹터가 좋겠죠. 양적으로도 늘릴 거니까 양적으로 늘리는 대출 방향성이 잡힌 게 제조업이나 신재생 테크니까 이번 조정 때 사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고부채여서 상환 이자 부담이 컸던 애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부동산 섹터나 네.
그 저희가 이제 서비스업 섹터들이 예. 중국은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하고 서비스업 섹터는 크게 관심은 없고 걔네가 망하지만 않아야 된다고 국내에서 보실 거니까 당연히 대출이 가는 쪽과 또 시클리컬 같은 것들이 좋아지려면 실제로 양적 완화가 더 중요하고 네. 실제로 두 가지의 효과가 다 있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금리나 그 관련 자료를 주말에 내면서 네. 인하하게 되면 꾸준히 이런 고부채 산업이나 대출의 방향이 가는 신재생 테크 같은 것들 매집하자라고 이제 뷰를 좀 냈었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내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맞죠? 베이징 올림픽 네.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 사실 소비 심리 회복은 거의 물 건너갔다. 네. 내년 1분기는 그냥 끝났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정도의 그 완화 조치가 그 소비 경색을 커버리지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커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차피 시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1분기가 중국 소비나 서비스업의 내년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 주말에 이제 중국의 각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확진자보다는 확진 지역 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하나만 나와도 셧다운이고 네, 완전히 해버리니까. 인접 지역까지 다 막아버렸고 네. 방금 저녁에도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대기하면서 보니까 이제 춘절하고 이번 그러니까 신정구정 연휴 때 이동 자제에다가 고위험 지역은 아예 가지 마. 네. 혹은 또 그 24시간 내 그 음성 기록이 있어야지 어디 갈 수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물류나 서비스업 그리고 컨택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소비 심리 역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까지로 대부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올림픽과 연관을 지으면 네. 패럴림픽이 3월 13일날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날짜에 좀 맞춰놓은 거고 본인들이 너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지난 4분기 때는 조금 의심을 하다가 오미크론 터지면서 또다시 약간 본인들의 이 약간 그 소위 말해 좀 국뽕이 차오르는 그러니까 본인들 방역이 맞다는 식으로 네. 지금 더 가고 있어서 아마 자존심 때문에라도 3월까지는 당연히 연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1, 2, 3월 달에 저희가 보는 중국의 소비 데이터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2분기 정도를 반등하는 시점으로 보셔야 되고 네. 그러면 1분기까지 실적을 봐야 되는 소비 관련주나 뭐 외식 여행이나 네. 뭐 항공 이런 물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추정치가 더 내려가거나 상대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소비 관련된 심리를 좀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1분기에 많이 까먹을 겁니다. 내년에 네. 중국의 성장의 예측은 1분기 까먹을 걸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예측을 드리는 거고 네. 2분기, 3분기에 이제 턴을 보는 거를 저희가 내년에 목표로 좀 잡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네. 시장은 좀 빨라서 1분기에 그런 어떤 상황이더라도 실제로 중국이 실적이 조금 1분기가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좀 보면서 본다면 내년에 1분기부터 시장은 조금 더 오히려 더 정책을 반영하면서 유동성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공작회의에서도 언급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정책, 중국은 정책 방향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네. 그냥 정부가 돈을 꼽아버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이번에도 역시나 신재생 쪽은 굉장히 계속 밀어주겠다는 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도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 대출 내주겠다. 네. 그래서 그 전통 그 에너지 소재 산업이든 신재생 산업이든 전체적으로 쿼터가 굉장히 높게 잡힐 거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가는 쪽이 주도주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들이 내년에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신재생 쪽인 것 같고 네. 제조업 분야에 이제 테크나 첨단 산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테크나 신재생은 내년에 주도주라는 생각에 큰 변함은 없고요. 네. 제가 특별히 오늘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프라 투자 자체거든요. 네. 신재생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데 이제 좀 그림을 띄워놨는데 그 중국이 고정 투자가 세 가지 주체거든요. 하나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있고 3분의 1이 이제 그 제조업 쪽의 설비 투자나 증설 쪽 3분의 1이 이제 인프라 투자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냐면 2005년이 중국이 그 고정투자 통계 개정이 바뀌어서 저희는 2005년부터 데이터를 보는데 연간 증가율을 보여드리는데 진한 초록색 선이 인프라 투자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1.5%까지 둔화됐고 네. 11월 데이터는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떨어진 거는
이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7, 80%는 다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네. 지방정부가 이제 신불자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고 돈이 없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가 있었죠. 그 저희가 보기에 중국은 내년에 이 현재 1%대까지 떨어진 인프라 투자가 저희가 이제 하이싱글로 얘기하는 뭐 8, 9%대 혹은 10%대까지도 반등을 좀 의미 있게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 그 인프라 투자가 반등하는 건 기술적인 반등 이상으로 저희 보는 이유가 아까 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을 좀 앞당겨서 사용해라고 예.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또 추가로 좀 보여드리면 중국은 지방정부가 약간 신불자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체크카드 형태로 지방 특수목적 채권이라는 걸 줘서 여기 한도에서만 써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게 2016년부터고 네. 그 한도에 한도를 이제 주면 그 한도 하에서 채권을 알아서 발행해서 그걸 누가 사줘야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6월까지는 거의 발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부랴부랴 늦게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한 한도들이 올해 꽉 차서 발행은 다 했는데 쓰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커천 총리가 지난주에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 새로 나온 한도랑 합쳐서 닥친 대로 써라 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좀 거의 제가 보기엔 4년 만에 가장 이제 누적된 못 쓴 2월 되는 한도까지 쳤을 때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약간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멈추고 네. 이제 프로젝트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거 네, 2월 돼서 사실, 네, 그렇죠. 네 어차피 뭐 피동적으로 중단된 것들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중국 투자자들이 워낙 그 지방정부 돈 없는 걸 잘 알아서 인프라에 대한 손이 잘 안 나가는데 12월에 주도주는 지금 중국에서는 인프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에 투자를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띄워드린 그림은 중국이 이제 신형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같은 새로운 컨셉에 이제 투자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형 인프라는 뭐냐면 2년 전에 얘기 나온 얘기인데 이제 5G 기지국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조금 테크 같은 거 저희가 중국 에너지 밀려고 컨셉으로 많이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기지국이 많이 건설이 안 돼서 실제로 5G 이런 거 좀 부진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가세했죠. 네.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 신재생 선언을 하면 그 탈탄소 선언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 한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인프라가 제가 이제 예상대로 9에서 10% 정도 반등한다고 예상을 드리고 중국이 만약에 100이라는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대략 40%는 이제 토목공사나 기존에 원래 알고 있는 도로, 철도 같은 하드 인프라 투자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60%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에너지 컨셉에 약간 신형 인프라를 가세시켜서 여기다 이제 갖다 넣는 거죠.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특고합이나 이런 이제 송배전 이런 것들이 워낙 형편없으니까 관련된 투자 관련주들도 좀 많이 묶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 한 3년 동안 보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도 형편없었지만 그나마 나온 100 중에서도 하드 인프라 비중이 10%, 20%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공사 자체가 별로 네. 없었는데 내년에 40% 정도 비중이고 증가율도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아까 기선제압하신 국내 포스코나 철강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년에 공급은 아마 올해보다 타이트하진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타이트할 텐데 수요가 이제 언제 올라오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1분기에 부동산이 건설이 일단 바닥은 찍을 것 같고 네. 새로 나오는 수요는 인프라인데 1, 2월부터 좀 집행이 되면 철강이나 건자재나 이런 수요들도 전체 100 중에 40%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반등을 바라보신다면 대출 증가율과 함께 모멘텀이 좀 살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투자하겠다는 분야의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주식을 고르신다면 여전히 지금 많이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풍력이나 수소라든지 ESS나 이런 쪽에 이제 대표주들을 많이 좀 지켜보시면 저는 그 관련 분야의 1등 기업들은 내년에 인프라 이런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같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뭐 깔끔하게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대표 종목도 가지고 오셨다고. 네. 그냥 네. 대표 종목 제가 그냥 네. 뒤에 붙여놨는데요. 네. 보시면 뭐 친환경 쪽이나 신형 인프라 관련해서 뭐 특과업이나 그리고 또 전기차나 수소 스테이션 이런 충전소 같은 것들 관련 주들도 좀 있고요. 기존에 조금 실패했었던 중국의 IDC 쪽이나 5G 기지국 관련된 대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종목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그 내년에 이제 조금
집행이 굉장히 상반기에 많이 땡겨서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CATL도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조금 더 1월까지 째려보시다가 관련주 또 해외주식 관심이 있으실 때 중국 종목 중에서 신재생은 좀 당위성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 차트 하나만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대출입니다. 중국에서 네. 풀리는 대출 중에 9월 달까지 이제 위로 올라간 26%라고 된 거는 제조업 쪽으로 나간 대출이고 대부분 신재생 테크나 이런 쪽에 대출이 전체 대출이 한 8, 9% 늘었으니까 실제로 한 두세 배 이상 돈을 푼 거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쪽이 대출 관련해서 풀리면서 주도주가 되는 건 자명한 거고요. 내려가는 서비스나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방역 이슈도 있고 서비스업이 부진한 요인도 있지만 규제 여파도 있고 부동산도 역시 규제 여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떨어진 데이터가 내년에 좀 안정은 되는데 실제로 돈이 더 많이 가는 쪽은 그 예리한 어떤 예봉은 계속 그 제조업 쪽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요 그림을 거의 항생하고 본토 증시의 그 EPS 추정치랑 거의 대입해 보면 위로 치솟은 본토랑 요 제조업 대출은 거의 같이 다니고요. 내려간 항생 추정치와 이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대출이 또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엔 분명히 항생 쪽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리한 쪽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건 여전히 좀 본토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내년에 연간으로는 여전히 본토가 좀 매력적이다. 본토의 상해 심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야, 네. 아주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른 많은 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 더보기에 보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거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증권사 직원들만 보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꼭 그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경환 파트장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항상 좋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나쁘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애널리스트신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이 나쁠 때 또 무조건 기대하라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네. 오히려 또 시장이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일단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네. 전환하는 국면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에 조금 지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뭐 당장 뭐 내일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방향 전환을 보자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는 네. 그 부분이 좀 좋게 들렸고요. 네. 이제 당장 내일 또 바로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내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 번 더 금리 인하하는 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국도 그런데 이 부동산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그 에너지든 인프라든 투자가 이제 그 김경환 파트장님 의견에서 에너지 인프라 이 투자를 내년에 예산을 높여서 많이 늘린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한국도 SOC 투자 예산 네, 늘려놓고 그렇죠. 집행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도 있어요. 집행 속도를 빨리 높이지 못하는 게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철도 같은 거 빨리 하면 부동산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또 맞습니다. 속도 조절에 네. 계속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아마 그런 연유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네, 네. 날카로운 네.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래도 어쨌거나 바닥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또 자료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저희는 또 업데이트 또 조만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